저는 사실 군산은 처음입니다. 네, 군산으로 출조를 나왔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가 굉장히 크고 오늘 구물 사리보다 물빨이 더 센 날. 구물에 하여튼 조류가 그 물대표상 가장 셌습니다. 채비는 통영에서 썼던 거랑 비슷하게 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지채비에 독살봉돌 두 개 사용한 게 가장 좀 이 반차 높이만큼 미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서 써보는데 아 이게 몇 톤인지. 여튼 이렇게 반차 20cm, 가지줄 25cm인데 서해 도착하면 가지줄을 바짝 자를 겁니다. 요즘에 아버지가 소식도 안 좋고 사실은 해변항에서 졸업식을 하려고 했는데 수온이 많이 안 떨어졌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접해가지고 한번 군산권으로 한번 더 와봤습니다. 그래도 서해권 중에 여수를 제외하고 군산권이 좀 늦게 끝나는 편이라고 뭐 그것도 정보 검색을 해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와 이거 뭐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시미동파인가요? 군산 쪽인데 와 되게 멋집니다 여기 군데군데 소원이 있고 자리를 좀 앞쪽으로 가볼까? 같이 나오면 자 튜닝 얘기 하나만 써볼까요? 지금 18호로 달았는데 20호 써볼까요? 20호 네, 20호 원투용 추인데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문어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죠 뭐. 어우 뭐 바람이 세거나 너울이 심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썰렁하네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자 유용하는 것 좀 보고 잘 맞춰졌죠? 이야 절경입니다 절경 군데군데 있는 섬이 한 15m 20m 자 채비 정렬됐고 문어 얘기까지 달면 확실히 저항이 좀 셉니다. 자, 어우, 뭐, 만약에 갑오징어면, 요거, 작은 녀석인가? 쪽발인데? 차, 갑오징어네요. 아유, 작다. 아니에요? 뭐지? 처음부터 저기 털리. 처음부터 채비 털렸다니
쓰레기가 있긴 있나 봅니다. 폐기물? 문화도 돌려야 되니까. 채비는 문어 얘기를 최종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밑걸림이 있더라고요. 큰 역 그런 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수초 뭐 이런 것들 작은 돌 이런 거는 좀 유리하던데 뭐 밧줄이나 그런 데는 훅이 너무 강하니까 후기 강하니까 탈출보다는 그때 좀 합사 2호줄? 그런 거는 어줄이 좀 훅을 펴고 이렇게 나오던데 다른 저희 그때 막합사 1.25를 감고 왔는데 1.25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좀 개선을 할 수 없나. 오, 옆에 성병이 히트. 수초나 물껍질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총 단차를 20cm를 하되 중간에 뭐가 있긴 있습니다. 바닥에 싱커와 봉돌에서 2cm, 3cm를 또 떼었어요. 채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뭐 수족관과 바다는 완전히 다르니까 아무튼 이번에 그런 채비로 한 6-7개 만들어 오고 기존 채비 한 4-5개 이렇게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초가 좀 있나 보네. 수심이 좀 유동적이네요. 아, 경치는 정말 좋다. 와, 와, 선생님 완전히 바짝대 주시네. 와, 이야, 선생님 배질 끝내주시나 본데. 선수 쪽으로.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 쪽으로. 와, 이런 데서 개파이 낚시 할 수 있을까? 어, 비주얼이 뭐 이거 뭐 통영도 아니고 진짜. 여밭입니다. 여밭. 우와, 여밭이에요. 여밭. 와우. 이야, 한 마리 나왔어요. 문어. 와, 선장님 멋져요. 레슨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와, 진짜
문어 밭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없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자, 이게, 여받친 걸 확인하니까, 긴장을 하니까, 계속 좀, 예민하게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나오면 큰일 소리다, 이거. 선생님, 예, 잠시만요. 안 간 게 어디지? 이거 5.8:1인데. 어? 어, 어구 같은데? 오! 왔다, 왔다. 환수했습니다, 환수. 이야, 짜식. 네. 잘 생겼다. 으쌰! 와, 잘 생겼네. 짜식, 성질은. 자, 군산 12동파. 12동파 문어입니다.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통영 문어보다 더 힘쓰는 것 같아. 크기는 통영 문어보다는 좀 덜한데. 힘은 더 센 것 같습니다. 어필은 잘합니다, 어필은.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근데 물 속에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으니까. 어느 한쪽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덥겠다. 갑오징어다. 오, 문어! 와, 사이즈 큽니다. 한 7,800kg? 7,800g? 제가 잡을 땐 신경 못 썼는데, 문어도 올라오면서 물 쏘나 봅니다. 나 왜 여태까지 물 쏘는 걸 못 봤지? 예. 자, 선장님의 번호로. 리트. 어, 예. 어, 와, 이, 이. 예, 예. 아, 예, 예. 와, 그래도 좋은 사이즈야. 어. 와. 역시. 오. 아, 여긴 통영이랑 문어가 힘이 달라요. 통영은 큰 놈도 죽 끌리게 중간에, 통영은 중간에 올라오다가 한번 확 하고 릴 남관끼리 한두 번 정도. 적은데 올라오다가 멈춘다니까. 힘이 센가 봐요, 여기는. 나이스 캐스팅. 어, 여기 12동파는 문어 낚시가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통영은 굉장히 정적인데, 여러분 12동파 한번 와보십시오. 경치도 좋고, 좀 문어 낚시가 좀 새롭습니다. 예? 오! 탈출하는구나. 와, 고맙습니다. 이야, 탈출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간식타임인가 봅니다. 이거 와, 와,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시죠? 예. 사장님 드시죠. 아가씨 일로와. 하나야 막 봐야 잡어. 와, 오징어 숙회 통찜. 맛있다. 여긴 다 보지 마. 이건 문어. 달라? 아, 추워. 아니, 너무 추워. 내가 문어는 해가 최고 잘 잡는 거 같아. 나? 그러니까 제가 못 잡지. 옆에 다 얹으니까. 아, 난 힘이 없어서 못 잡아. 진짜 물기는 겁나 잘 물어. 근데 힘이 없어서 못 올려. 다 떨쳐. 큰 건 다 떨쳐. 최고 말 큰 것이 1.7kg. 어이구야. 1.7kg도 큰 거예요. 아, 그래. 배에서 삶아 먹으니까 더 맛있다. 문어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잡아서 근데 큰 녀석인데 어떻게 삶으셨는지 즐기지가 않네요. 안 즐기게 하려고. 네. 저는 닦는 거, 이 빨판에 밀가루 해가지고 닦는 거는 잘하는데 제가 삶은 질겨요. 얘가 뭐 노하우가 없나 봐. 아니, 그냥 닦는데 잘 닮아요. 사부식으로 해야 돼. 살짝? 어, 이게 빨간기가 올라오면 이미 질겨버렸어. 빨간기요? 네. 문어 넣으면 이제 익으면 빨간기 되잖아. 빨간기 되잖아. 불그스름하게. 그러면 이미 질겨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담그 갖고 다리가 딱 오그라들잖아요. 예, 전 그거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꺼내. 아, 꺼내지 않아. 거기서 다 바로 잘라. 그럼요. 지금 사무장님은 다리가 이렇게 굵은데 다 익었다니까 이게. 근데 안 질기잖아요. 예. 이게 신기해. 응. 더 먹어요. 잘못 삶아서 질겨서 맛없다고 안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 부들부들하게 잘 삶아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삶으시지? 나도 가르쳐준 대로 집에 가서 삶아봤는데 안 되더라고. 네, 안 됩니다 이거. 냄새 나지 말라고 막 무도 썰어놓고 해도 바로 넣자마자 캐 뜯어 그냥. 아. 그리고 대가리 잘라버려. 이렇게 있잖아. 머리 먼저 잘라. 네. 약간 좀 얘가 죽었다 싶으면 머리 잘라. 그리고 다리가 있잖아. 갈기갈기 잘라. 물 속에서 그냥. 아. 거기서. 잘랐죠? 그대로 건져. 다리는. 아이, 노하우가 있었네, 삶는 것도. 그리고 머리는 이제 분해를 해. 자, 입이 쫙 찢어져 있어요. 그럼 네. 거기 안으로 가위로 쫙 분해를 해요. 그냥 분해가 돼. 그러면은 머리는 그대로 또 이미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질겨. 이게 조금 그대로 바로 꺼내. 너무 잘 자르고. 내장, 아까 내장 있었거든? 네. 그건 이게 머리잖아요. 네. 내장은 조금 더 익혀야 돼, 펄펄. 내장은 내가 먹었어. 어? 내장은 내가 먹었어. 맛있어? 맛있다. 사장님, 이렇게 조류 통하는데 이런 데 있나 봐요? 문어가? 네, 붙어 있어요. 이제 끄트리 같은데 지나가는 것들 딱 잡은 거.
아, 사무장님 잘 먹었습니다. 실장. 아, 실장님. 왜냐면 왜 사무장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 요구사항이 많아. 아,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해. 회를 못해. 에이. 몰라. 아니, 배에서 무슨. 잡아서 이제 이렇게 주면은 알아서 바늘 띄어서 알아서 가지고 가고. 아, 회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해주고. 그렇죠. 이 걸리면 조금 자유로운 지역이니까. 왔습니다. 뜰채 뜰채. 그냥 들어뽕 할까요? 키로가 안 될 것 같은데. 키로까지는 아니네. 고맙습니다. 어, 눈으로 보기엔 되게 커 보이는데. 이런 녀석 정도는 드러뽕을. 야. 으, 뺀 것이. 이 큰일 났다. 와, 어떻게 이렇게 뺑소리나지? 아이고, 에, 초보다 초보. 원줄은 뺑글씨가 났는데. 문어는 잡히고. 저 원줄 풀어버릴 때는 원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얘를 좀 풀어주세요.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뜰채가 필요했는데 까이까 뭐 이 정도는. 나왔어. 아까 방 안 들었거든?
아니 이건 안 찍었어요. 근데 뭐 찍었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찍었죠. 뭐 찍었어요? 이거보다 작죠? 이거보다 크죠. 처음에 잡은 게. 아 역시 물어는 손맛이야. 고맙습니다. 없어. 방색이었어. 자, 두 번째 가비. 아침 빼고. 가비꾼은 가비를 쳐야죠. 방어가 부럽긴 한데. 외수질이라든지. 아니면 광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어요. 아 광어 저 사실 공평에서 딱 한 번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광어를. 근데 진짜 그거 무슨 주댕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디 걸렸었더라. 제가 잡아보려고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루어를 도전해 본다 하시고 하간포를 가서 정말 다섯 번을 갔어요. 다섯 번. 뭐 카페에 조행기도 썼는데 오연광 했습니다. 광어 한 마리 못 잡아보고. 근데 뒤에서 젊은 아가씨가 또 광어예요? 젊은 아가씨가 광어 두 마리. 그것도 사이즈 좋아요. 한 6자 4자 정도 되는 거 잡으신 거 보니까 정말 광어 잡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수초가 많네. 되죠? 오, 새끼 하나 달아놨어. 새끼 달고 왔어, 새끼. 뭐야, 아, 돌. 나 새끼 머리 때렸다. 응? 아니야, 이거. 와, 이거 한 1.5kg, 2kg? 이거요? 예. 1kg, 한 200kg. 와. 근데 여성 조사님들이 감을 잡으시면 당할 수가 없어. 뭘 짓을 해도 못 이긴 조사님이 여자예요? 예, 여성 조사님이었어요. 제가 전 구슬레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훅을 저만하게 해가지고 축구미터는 미끌림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감이
여성 수사님들이 감을 잡으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아이고야. 경계한 모니터 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리수는 8마리. 아, 그리고 갑오징어 2마리인데, 연차를 미리 오래전에 내서 놀러 왔는데, 아, 뭐 딱 그만큼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내년에는 군사권을 좀 많이 와봐야 되겠어요. 경치도 정말 좋았고, 볼 거, 배울 거 굉장히 많은 데가 12동파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